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이죠? 아, 제가 정말 싫어하는 미넨즈입니다. 아, 네. 아, 정말까지 싫어하시는. 아, 정말. 네. 네. 제가 한번 물린 적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아, 거래할 네. 때.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 어떻게 될까요? 어, 18년 3월 27일 매수하셨고요. 25,000원 정도 매수가 되시고 비중 15% 되십니다. 네, 미넨즈는 조금 생소한 종목입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과 더불어서 생활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좀 가치주로서 인정받을 만한 종목인 것 같기는 한데 네.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 와중에 거래를 하셨다는 게 저는 아, 그렇죠. 놀라운데요. 이 종목 계속해서 지켜봐도 될까요? 그때 제가 미쳤었지. 그 언제쯤 하신 거세요? 한 2월 정도네요. 건절치 나왔는데 네네. 아, 제 기억으로는 이거 거래정지가 돼서 아. 거래정지가 돼서 내가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게 정말 안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정말 좀 생소한 종목이기도 예. 하고요. 정말 네. 안 움직이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하도 많이 추천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무지하게 많이 몰려있어요. 여기 이게 되게 생소한데도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일단 얘는 뭐냐면은 이제 본 요즘 핸드폰 하거나 거래할 때 본인 인증을 하잖아요. 많이 하죠. 예, 본인 인증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기 때문에 이동통신사 이제 부가 서비스 형태로 주된 매출이 발생하고요. 네.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제 2009년에 시작을 했고 본인 인증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셰들뱅크 관련해가지고 네. 이슈도 있고 해서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보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네. 자회사가 지금 셰들뱅크라고 자회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시가총액이 2천억에서 3,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내년 이제 2019년이 며칠 안 남았죠. 내년 상반기쯤에 지금 그렇죠. 상장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어서 가상계좌 서비스업 1위라는 기업이 이제 셰들뱅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아직은 살아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 살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말씀드리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상반기에 상장이 될 거라고 치면 네. 슬슬 세력 형님들이 이제 매집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매집 봉들이 안 떠요. 2017년에 다 해먹고 거의 나간 부분이라서 네. 이런 것들을 지금 가져갈 수 있는가. 3분기까지 해가지고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21.4% 늘어났고 단기 순이익도 작년 대비 4.7% 늘어났고 다 괜찮아. 재무 뭐 네네, 꼼꼼하게 보면 어떨지 몰라도 일단 네. 전반적으로 나올 거 다 나와 있는 상태고 네. 지금 뭐 PER 16.74 그렇게 뭐 고 PER은 아니고 그래서 기업은 좋은데 가치주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가치주로서는 괜찮다. 아직은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있고 특히 내년에 장이 힘들 때 개별주로 한번 또 매기가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거래량이 없다는 게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이 소외주기 때문에 단점인데 네. 거래량 자체가 없는 종목들은 먹어야 될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네. 말아 돌리기 쉬워서 그런 측면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요즘은 이제 장이 좀 얼어서 그런지 뜬금없는 자리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자리에 터지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보유를 하시되 네. 손절가 일단 드릴게요. 그러니까 손절가까지만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10월에 이제 저희 10월 말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쵸? 그때 첫 양봉이 한 그 정도 가격대니까 첫 양봉 종가가 그 정도 되니까 그거까지만 안 끼면은 조금 두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네. 손절가 16,500원 드리고 기간적으로는 셰들뱅크 상장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좀 뉴스를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